저는 남사친이랑 영화도 본 적 있고 같이 커피도 마신 적 있고 같이 단둘이 막 안녕하세요. 저희는 토토커플이에요. 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남사친, 여사친이 실제로 가능한가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죠. 진짜 아니나 다를까 문영이랑 저랑 의견이 되게 달라요. 대립이 됐어요. 맞아요. 저는 남사친과 여사친은 절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요? 네. 왜 절대 없어요? 자기도 있잖아요, 여사친이. 아, 있긴 한데 만약에 내가 마음에 드는 여사친과 남사친이라면은 어떻게든 연인이 될 수도 있잖아요. 아, 진짜요? 네. 나는 남사친, 여사친은 존재한다,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이게 안 되는 건지 이해가 잘 안 가요. 왜 안 되냐면요, 너랑 나랑 처음에 여사친, 남사친이었어. 우리가? 어. 너 같은, 아니 잠깐만, 같은 동기였잖아. 20살 때부터 널 알고 있었잖아. 아니, 너랑 존재를. 그니까 그게 여사친, 남사친이잖아. 우린 여사친, 남사친이었는데 이렇게 연인이 됐어. 그래서 여사친과 남사친은 없다. 자, 제가 설명해드릴게요. 본영이 말로는 여사친, 남사친이었다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본영이가 일반적으로 저를 좋아하고 있었던 상황에 그런 여사친, 남사친의 성립이에요. 뭘 소리야? 어, 내가 일반적으로 너 좋아했었다고? 왜냐하면 내가 할 말이 있어요. 저희도 물론 처음부터 막 바로 딱 사귀자 이런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친해지는 단계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단계에 있어서 저랑 이제 더블비나 뭐 다른 보물섬이랑 친한 느낌과는 확연하게 다른 느낌이었어. 나한테 다가오는 게 확연하게 달랐어. 왜냐하면 갑자기 전화를 몇 번씩 오질 않나, 뭐하냐고 카톡이 계속 오질 않나. 아무튼 나에 대해 되게 궁금해했어. 남사친, 여사친은 궁금해하는 게 그렇게 없거든요. 그냥 딱히 오히려 장난치고 이러긴 하는데 술 먹자 이러진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아니 진짜 편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최근에 뉴스 기사를 하나 봤었는데 친한 여사친, 남사친이었는데 결혼을 하게 됐더라고요. 네. 아, 맞아. 네, 그래가지고 역시 진짜 진정한 여사친과 남사친은 없구나. 만약에 한 명이 마음에 들고 다가가면은 이게 관계가 없어지거나 흐지부지해지거나 아니면 둘 중 하나죠. 내가 너를 아는 존재긴 해. 근데 이제 친해졌어. 친해지는 순간 여기서 내가 너한테 이제 좋아하는 마음으로 다가가면은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네가 날 좋아하면은 커플이 되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네가 날 안 좋아하고 그냥 철벽을 친다면은 그냥 친구가 되는 거다? 친구가 되긴 한데 나는 이제 좀 거리가 멀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진짜 진정한 여사친과 남사친은 없다. 없습니다. 나는 일단은 나 엄청 잘 설명한 것 같아. 어, 잘 설명해줬어요. 근데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 남사친, 여사친? 있을 수 있죠. 근데 단둘이 막 데이트 같은, 야 우리 침대 롯데월드 가자 이런 걸 저도 이해가 안 가요. 왜냐면 남사친은 절대 갈 수가 없거든. 근데 이런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지. 당연하지, 갈 수가 없지. 근데 제가 왜 있다고 하냐면, 내가 막 상담을 할 때 너한테 뭘 선물해줘야 되지 상담할 때 남자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잖아. 뭐가 필요한지 이런 거 있어서 물어볼 수 있는 친구, 이런 게 바로 남사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여기서 이제 딱 기준을 말할게요. 좋아하는 마음으로 다가가면은 아... 없다. 아니, 좋아하는 마음으로 다가갈 수가 있나?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혜 씨가 막 나한테 우리 친해져야지 막 이러면서 난 다가왔었잖아. 진짜 이거 썰이 있어요. 난 이거 내가 말해줘? 아, 그냥 내가 먼저 말해줄게요. 나는 그냥 소윤이를 단지 커플로 이제 그 배역을 맡았고, 그래서 좀 더 친해지고 싶어가지고 선뜻 그걸로 다가갔지 처음에는. 친해지고 싶어서 네. 다가왔다? 네. 아, 그래 다가올 수 있어. 근데 보통 저희가 썰을 말하자면은 이제 공연 준비를 해야 되고 이제 둘이 주인공이어서 둘이 합을 맞춰야 되는 게 많았어요. 근데 학교 끝나고 연습이 끝나고도 본영이가 저한테 술 먹으러 가자, 오늘 한잔 해야지, 어, 약간 이런 식으로 오늘 뭐해? 오늘 뭐 할 거 없으면은 볼래보러 같이 가자고 막 그러고. 기억나죠? 그러니까 나 좋아하는 마음, 거기서는 이제 좋아하는 마음으로 다가왔어. 처음 마음은 친해지자 그거였는데 가면 갈수록 이제 좋아하는 마음이 생겼고. 나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남자친구 남자친구 없죠? 맞죠? 맞네요? 없죠? 내 말이 이제 현혹이 되네? 그러네, 잘.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분명히 솔직히 네. 그 당시에 되게 잘생긴 걸로 유명했어요, 학교에서. 아, 뭐 아니라고 하는데, 그래도 막 그때 막 뭐 저희 동기들끼리 잘생긴 게 누구 있냐면은 본영이 이름 꼭 나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 스타일의 외모였어요, 한마디로. 근데 내 스타일 아니고 사랑에 빠질 수 없는 그런 피지컬이라든가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과는 오히려 남사친, 여사친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자기 씨도 마침 자기 스타일이 저였던 거죠. 그리고 저도 마침 자기가 또 제 스타일이었던 거죠.
우리 친구잖아 이러면서 막 자주 만나다가 그렇게 사랑에 빠진 건 그건 이해하는데 제가 왜 있다고 생각하면 너무 없다고 단절시켜버리면은 이제 안 좋은 부작용이 생겨요. 연인 사이에서 바로 딱 끊어내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야 너 여자랑 연락하지 마!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너도 나한테 너 남자 다 끊어버려! 이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의 거리가 있는 남사친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 거리는 있는데 제가 말하는 거는 좀 가까운 남사친 여사친은 없다예요. 아 그래 맞아. 저도 어느 정도 거리 있는 여사친 있어요. 네. 왜냐면 그 친구들 지금 벌써 결혼했고 아, 네 맞죠. 저 여사친 결혼식 갔었었잖아요. 어느 정도 거리 있는 여사친인데 친하게 친하면서 막 같이 둘이 막 영화 보러 가고 밥 먹고 커플인데 그런 사람이 있는 거는 절대 아 저도 또 그렇게 생각하긴 하네요. 어? 그럼 자기는 내 말이 현혹이 돼서 이제 여사친과 남사친은 없는 걸로 갑시다. 없는 걸로 가야 돼요? 네. 잠시만요. 아 이거 좀 내가 져버리는데 저는요 근데 저는 남사친이랑 영화도 본 적 있고 같이 커피도 마신 적 있고 같이 단둘이 막 모르겠어요. 알잖아요. 네, 모르겠어요. 네. 근데 그럴 때마다 저는 남자친구가 없었거든요. 남자친구가 없었으니까. 아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또 남자친구가 없었으니까 그 사람들은 혹시 몰라 너를 그렇게 다가가는 것도 진짜 아니야 아닐 수도 있는데 진짜 아, 그럴 수도 있다. 근데 자기랑 사귀고 나서 단둘이 막 밥을 먹거나 했던 적은 거의 없던 것 같아. 왠지 알아? 이제 내가 있으니까 못 다가가는 걸 수도 아니지. 있어. 오히려 못 다가가기보다는 이제 너의 그 입장을 생각해 보면 기분이 나쁠 수도 있으니까 배려를 해주는 거죠. 아 그런가? 왜냐면 남사친들이 신경 쓰이니까 본연에서 같이 만나자고 친해지자고 약간 이런 식으로 연락이 와요. 그런 식의 친구들은 되게 많아요. 하긴 나도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여사친 중에서 너랑 친해지고 싶어하는 친구도 되게 많았죠. 아 이렇게 정의하면 되겠다. 진짜 단둘이 썸을 타듯이 그런 친한 친구들 있잖아요. 네. 이제 영화도 막 아무렇지 않게 본다고 하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뭔가 또 가깝게 매일매일 진짜. 본다 그러면 어느 정도 감정이 생기지 않을까. 진짜 근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 경계의 선이 있잖아요. 남사친과 여사친의 제 결론은 친한 남사친과 여사친은 있지만 그 경계선은 지켜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경계선을 지켜야 한다? 그러니까 남사친 여사친 없다고 했는데 어쨌든 인정하는 거죠? 네 조금 인정해요. 우리도 이제 커플이고 자기 여사친도 있고 나 남사친이 있잖아. 우리가 그런 얘기 했었잖아. 단둘이 커피까진 괜찮은데 단둘이 술은 절대 안 된다라고 하면 영화도 안 된다고 했어. 영화도 안 된다고 했었고 네, 맞아. 단둘이 여행은 더더욱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쵸? 예, 네, 당연히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간단하게 커피 마시고 막 근황 토크하고 그런 얘기할 수 있는 남사친 여사친 있지만 단둘이 술을 마시고 단둘이 영화를 보고 단둘이 뭐 이렇게 그런 사이라면은 좀 나는 이해가 안 간다. 맞아요. 저도 근데 그런 사람이 없어가지고 친함의 기준이 뭔지 모르겠지만 난 통화는 할 수도 있어. 맞아. 근데 단둘이 만나서 술 마시고 그렇게 생각하면 또 여사친 남사친은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네요. 그러면 어쨌든 결론은 있다가도 없다. 있는데 없는 거다. 네. 이런 생각하면 되겠죠. 맞아요. 푸댕이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한번 댓글로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맞아요. 저희 푸댕이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한 댓글에 한번 네 저희가 한번 저희도 네. 어쨌든 우리 사귀고 있는데 상대방의 남사친 여사친이 좀 선을 넘는다 그럼 그거는 예민할 것 같긴 해. 그럼 없는 거네. 없죠. 없네. 있다가도 없다. 아 있는데 없는 거다. 이게 약간 애매한 것 같아요. 남사친 네. 여사친의 그 기준이 맞아 어느 정도까지의 기준이 있는 건지도 애매하고 약간 그런 것 같아. 만약에 내가 너랑 이렇게 사귀는데 내 남사친이랑 단둘이 술 마시고 나 그냥 걔랑 영화 보고 올게. 아 막, 그러면 안 되지. 약간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조금 그럴 것 같긴 해.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없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네. 결론 같긴 않네요. 네 알겠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맞고 이렇게 생각하면 맞아. 그래도 친구 사이에서는 그걸 너무 막을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연락하지 마. 아예 극단적으로 생각해버리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선을 지키는 남사친 여사친이 있다면 너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 토론은 이렇게 마무리가 됐네요. 네 마지막 결론은 있다가도 없다. 댓글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남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